아이템의 성재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,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조립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되게 간단한 건데요, 이제 락 스탠드, 멀티풀 기타 렉 스탠드입니다. 기타와 베이스용 7단 스탠드이고요. 얘는 세일가로 69,000원에 나와있네요. 보통 이렇게 좀 기타가 집에 차곡차곡 많이 쌓인다 싶으면은 이런 스탠드 많이 워너비 하시죠? 그분들을 위한. 저도 이거 계속 구하려고 하다가 계속 안 나왔었어요, 사실. 근데 이제야 좀 나오네요. 와, 이거 보통은 시도를 한번 해보고 제가 이렇게 푸는데 풀고 빼고가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얼마나 이게 간단하게 조립이 가능한지 바로 보여드릴게요. 이거 많네요. 일단 이거 박스 싸는 것도 일이겠어요. 자, 우선 이렇게 부품이 있어요. 자, 이 부품하고 설명서를 보면 설명서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. 뭐 이렇게 있다, 이렇게 있다, 렌치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있다 하고 여기에 조립 순서, 이렇게 저렇게. 자, 그러면 조립을 해보겠습니다. 밑에 판까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, 육각렌치 돌릴 때 좀 뻑뻑한 게 있으니까 그냥 세게 돌리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 위에 얘는 보시면 조그만 나사가 있는데 나사는 나사와 얘네 세 명. 꼈어. 오. 사실 이렇게 이게 밖으로 나와 있는 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좀 됐어요. 자, 여기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네. 네, 마지막은 유종의 위로 남겨놓을게요. 와, 이거 되게 열심히. 자, 이게 이렇게 접히잖아요. 이렇게 접어서 보관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가벼워서 어디든 가지고 다 갈 수가 있고,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기타를 세우는 거죠. 이렇게. 네. 그러니까 온쪽, 기타가 닿는, 악기가 닿는 모든 부분은 다 폼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, 악기에 전혀 무리가 없고요. 그리고 길이 또한 베이스나 기타나 어떤 악기도 다 가능한 그런 길이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아무 악기나 이렇게 세워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만들고 나니까 되게 뿌듯하네요. 좋아! 스고이! 네, 이게 뭐죠? 락 스탠드 멀티풀 기타 스탠드, 베이스랑 기타 용 7단 스탠드였고요. 네, 와, 이거 되게 재밌네요. 혼자 이렇게 조립하는 그런 맛이 쏠쏠합니다. 여러분들이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!